빡치신 분 나왔어요, 네. 네. 빡, 첫 번째 빡친 초대 손님은요. 네. 네. 금융사업 전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잘 지내시죠? 네. 네. 잘 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수, 네. 왜 빡치셨는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오늘 하실 얘기가 이장훈 시장이 얼마 전에 신년사를, 이제 신년 기자간담회 때 네.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거를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좀 빡치는 부분도 있다. 저랑 며칠 전에 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 오셨거든요. 오늘 코너가 빡친 사람들 뭐 이런 거. 맞아요. 정유시민의 빡침입니다. 모르고 나왔는데. 네. 아닙니다. 네. 예, 일단은 이장훈 시장 신년사 전반적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빡쳤다기보다는 신년사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뭐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하지 않아서 지금 말들이 많던데 뭐 대담하는 형태로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신년사는 시장이나 기관장 자치단체장이 올 한 해 2024년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는 그런 장이죠. 어떻게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신년사 발표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두 가지가 세트로 이렇게 묶여서 가는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장훈 시장 신년사 다운받아서 일부러 꼼꼼히 봤어요. 전 매년 보거든요. 아. 그게 1년을 가늠짓는 어떤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총 글자 수부터 봤어요. 아. 4,082자. 많이 빡치셨군요. 글 쓰는 분들이니까 네. 장문의 글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상당히 긴 장문의 글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 물론 그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가장 네. 긍정적인 거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되게 강조하고 있더라.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어떻게 강조하고 있었냐면 미래와 관련해서 대담하고 신속한 행동, 과감한 도전으로 인류 경제도시 대전의 길을 개척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나이들 다들 들어가시고 자녀들이 있고 우리 후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먹고 사는 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전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대전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물론 과거에 대전광역시장 모든 시장들은 신년사에는 미래를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담거나 이런 것까지는 좀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대전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걸 그렇죠. 강조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빡쳤던 네. 진짜 빡치셨네.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토목건설 정책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이장훈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 공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 들춰보면 뭐 토목건설 산업을 제외하더라도 이장훈 시장 공약 55조예요. 그렇죠. 네, 이거 그냥 단순 비교해보면 듣는 분들 예전에 허태정 시장, 권선택 시장, 박성효 시장, 여몽철 시장, 홍성기 시장 옛날 분이니까 빼더라도 이분들 공약 규모가 대체로 얼마였냐면 10조 내외였어요. 10조만 넘어도 많다고 그 당시에 난리였어요. 그 당시 대전광역시 예산 규모가 한 4조 내외였을 때거든요. 지금이 한 6, 7조 정도 되니까 뭐 이거 물가도 예산 많이 올랐고. 그렇죠. 물가 오르고 예산 규모 올랐다 하더라도 55조는 좀 과하지 않냐 이거. 5배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오르고 그렇죠. 이거는 55조를 꼼꼼히 들춰보면 그 중에 33조가 민자유치로 재원을 조달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쉽지 않지 않나요? 33조는 쉽지 않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저는 공약이다 이렇게 저도 봐요.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더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생각에서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따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면 네. 가능하지만 현실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를테면 국비를 따오든 민자유치를 가져오든 그 한계는 크다는 거예요. 민자유치 의존율도 매우 높았지만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정부가 결정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겠다 했는데 정부 그렇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보다가 보니까 첨단 반도체 산업 유치하겠다는 곳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 거의 방방곡곡 아니에요? 전국이 무슨 뭐 태양광 그 뭐야 이 진열판 깔리는 것보다 반도체 깔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방곡곡이죠. 네, 전국이 지금 다 난리예요. 국가산업단지도 곳곳에 선정을 해주고 특화산업단지 뭐 되게 많잖아요. 이런 그 신년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일부 가미돼 있고. 또 하나 좀 아쉬웠던 거는 두 가지가 아쉬웠는데 첫 번째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4082자 신년사 중에 뭐 소상공인 또 지역경제 우리 시민들 보듬겠다 이런 거 그렇게 말로는 강조하면서 소상공인 관련된 글자 수는 40자가 안 돼요. 그거 일일이 세보셨어요? 아, 제가 다 세봤어. 하도 빡쳤어.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거는 대전은 예를 들어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는 도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저 경상도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전라도예요. 경상도가 전라도가 만나서 대전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집인데 아마 이런 가정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만큼 전국 곳곳 출신지별로 다양하게 대전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니 편 내 편 가를 게 아니라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거버넌스하고 협치하고 보듬으면서 가는 그런 지방자치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이장우 시장 기간을 보면 뭐 시민사회단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자본센터, 인권센터, 환경교육센터 이런 거 다 폐쇄했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념 갈등에 편승하고 했던 뭐 홍범도 장군 뭐 관련해서 폐쇄하고 네. 하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저는 이장우 시장이 정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미래를 현실화시키려면 혼자 할 수 없다고 봐요. 특히 정치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버넌스 토론하고 협력하는 또 시민들의 협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신년사를 바라보면서 좀 빡쳤던 네.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금홍섭 전 원장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말씀을 딱 하시면 안 끊으세요. 근데 묘하게 또 듣게 되죠.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런데 좀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네. 대역 토목공사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장우 시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게 주로 어떤 토목공사들이 좀 있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들 많죠.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는 뭐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했으니까 국방, 항공, 우주산업, 뭐 이렇게 집중 육성 이런 내용들이 나열돼 있고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음악 전용 공연장, 제2 시립 미술관 건립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또 거기다가 베이스볼 그 드림파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세계 대학 무슨 체육대회인가? 네. 예전에 세계 대학 경기대회 네. 유니버시아드라고 들었던 명칭이 바뀌었죠. 그 관련해서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 건립해야 되고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트램 건설, 뭐 도시철도 2호선이니까, 그리고 대전의료원, 이것도 전임 때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두개소 도서관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신선사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민자유치가 전제된 사업이 있습니다. 대전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나 보문산의 뭐 전망타워, 곤돌라, 워터파크, 숙박시설, 이런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하겠다는 내용, 이런 게 있고, 이 외에도 뭐 광역교통망 사업. 저는 그 요거 하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2순환고속도로. 대전이 지금 순환돼 있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둘레로 해서 제2순환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왜 만들어야 되는지. 저도 그냥 듣기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건 아마 경제성 분석에서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거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토목건설 그 업체 쪽에서도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씀 여러 개 주셨는데
그래서 크게 나누면 그거 같아요. 하나는 이장훈 시장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혔는데 토목 사업들 중에서 하나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것. 근데 네. 이제 그 원장님 보시기에는 정부 허락을 받기 만만치 않은 것들이 상당수 있어 보인다. 네. 두 번째는 민간 자본 유치하기에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게 많아 보인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짧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세요. 아니, 결국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이렇게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이 꼼꼼한 경제성 분석 내지 향후에 미치는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조사 없이 가게 되면 결국 누가 부담해요? 시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고요. 시민들의 부담이 무리하게 커지면 대전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대전이 예전에 지금 빚이 1조가 넘었어요.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사실은 2,500억 가까이 되는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예산을 짰잖아요. 대전시가.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계속 빚내고 간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당장 그 재정적 부담이 되고 대전시의 건전 재정성이 낮아지게 되면 결국 우리 후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이장우 대전시장이 과거에 동구청장 그때도 뭐 그때 재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예. 또 다른 한 측면에서 1조 원 빚을 이장우 시장님은 늘 온통 대전 때문에 그 빚을 다 짊어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지방 지역 카페 제가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거기 지역 카페 발행이나 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 7기 때 1조 원을 확 띄었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저는 광역자치단체 장 정도 된다면 대전광역시 정도 되면 빚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는 일정 부분이 있는 것도 시민들에게 이롭다라고 저는 항상 그럼요. 생각을 네. 해요. 그렇지만 이장우 시장이 그 핑계를 전임 시장한테 핑계를 댔다면 대전광역시가 앞으로도 그 부채 관리를 해야죠. 재정관리, 건전재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근데 예산 편성하면서 세입이 감소된 부분을 2,500억 가까이 되는 부채를 빚을 지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예요.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온통대전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까 그 4,062글자? 네. 예, 가운데 40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4,082자 중에 한 40자가 안 소상공인 관련된 예, 예. 대책이죠. 네. 그 소상공인 관련된 게 신년사에 너무 이제 그 적게 나왔다. 어떤 얘기가 있었고 뭐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대전이 어떤 도시냐. 서비스업, 뭐 과학도시기도 하지만 서비스업의 도시거든요. 특별시가 보니까 그 서비스업 비중이 92%예요. 우리 대전이 78% 정도 돼. 2위에 2위. 그러면 과학도시의 영향을 받는 대덕특구, 유성구, 대덕구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대전 전 지역을 한번 봐봐요. 우리 주변에 전부 보면 소상공인들밖에 없잖아요. 제 가족들, 제 주변의 지인들 전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어떻게 연구단지에 연구원 하나 없어,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전광역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올해 그 신년사 내지 그 대전광역시 예산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보면 한심합니다. 2024년도에 소상공인 예산이 지난해 527억 대비 236억이 깎인 상태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까 우리 온통대전 얘기 남았지만 온통대전을 없애지는 못하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얼마 편성돼 있냐? 15억 편성돼 있어요. 작년에 행자부가 50억을 국비로 내려보냈는데 이 돈도 쓰지 못하고 반납했다고. 반납한 거 맞죠? 예, 50억 정도 반납한 걸로 저도.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면 소비 증진을 해야 되겠죠. 저는 온통대전이 지역화폐가 이건 검증된 거라고 저는 봐요. 서구에서 이미 검증됐고 우리나라도 좀 오랫동안 이걸 해오면서 지역별로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요. 대전세종연구원 말고 충북연구원, 뭐 서울연구원 해서 이런 데서 이미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말로만 강조할 게 아니라 실제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걸 내놓아야만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또 대전 지역의 경제 상황에 걸맞는 부합하는 그런 어떤 시책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도시라는 것도 대전의 큰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과학 그 R&D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뭐 나중에 6천억 늘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4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4조 6천억. 6천억. 네. 그 직격탄이 대전이 맞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그 대전에서 과학특구, 그 대덕특구가 상당한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장훈 시장 신년사에는 뭐 그에 대한 대비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그 내용을 강조는 하고 있어요. 뭐 대덕특구 강조야 다 하겠죠. 소상공인도 강조는 했다고 하잖아요. 재창조 사업 등에서 네. 저는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이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전이 과학도시예요. 누가 뭐래도 과학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이를테면 대덕특구에 2,400개의 각종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8만 6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또 거기에 들어가는 R&D 예산 규모만 해도 2021년도 기준으로 21조예요. 당시 우리나라 R&D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대덕특구에서 쓰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지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보고요. 대전 전체 매출 GRDP라고 하잖아요. 지역 내 총생산 규모가 한 40조 넘는데 이 중에 절반 가까이가 또 대덕특구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덕특구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죠. 이게 대덕특구 연구단지가 출범한 지 50년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새롭게 변화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그렇죠.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라고 보고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냐. 지난해 6월에 윤석열 대통령 대전에 오셔가지고, 뭐, K-Kendall Square라고 해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을 대전의 대덕특구에 적용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K-Kendall Square가 뭐냐 하면, 현재 대덕특구 내 각종 연구 직접 공간이 있잖아요. 출연기관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첨단 기업이나 금융, 법률, 회계 등의 이런 사업 지원 서비스를 접목하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어내고 미래 전략 기술도 만들어내겠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이거는 모든 과학 기술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정부 예산에 K-Kendall Square 예산을 반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 강조하면 예산은 편성 안 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안 하고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대전시는 그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대전시가 이걸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대덕연구단지 대덕특구가 대전시만의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럼 국책연구기관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책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해줘야 대전시도 거기에 힘을 보태면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 저는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R&D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R&D 예산이 대덕특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그 R&D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대전 지역 경제에도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그 R&D 예산 31조 중에 4조 6천억 맞나요? 감면한 게 4조 6천억을 삭감한 거예요. 지금 대덕특구 내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에 영향받는 산하 그 대학들 곧 졸업 앞두고 있는 석박사 요원들 이런 친구들도 난리도 아니라고 해요. 그런 만큼 이 소위에게서 대덕토크 재창조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각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대전을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 분야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덕 특구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을 네.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작 대부분의 예산은 다 뭐 토목개발 사업이나 이런 데 다 활용되고 그 대전시 네. 예산 분석도 해서 제가 한번 발표도 하고 이렇게 네.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대전이 대전광역시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특징에 부합하는 예산이나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광역시는 누가 뭐래도 과학도시이고 소상공인 특징적 서비스 산업 특징이 있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대전은 GRDP 규모는 전국에서 꼴찌 규모예요. 밑에서 네 번째. 근데 시민들 1인당 소득 수준은 서울, 부산 또는 울산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요. 그렇게 2021년도 기준으로는 서울, 부산 다음 세 번째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안정적인 전문 직종 종사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덕토크에 아까 제가 8만 6천 명, 정부 3청사에 6천 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고요. 대전에 다섯 개 국가공기업이 있어요. 네. 포레일 시설관리공단, KTNG,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여기 네. 2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대학 20개 가까이 돼요. 이게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거 아니에요, 비율이. 이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GRDP 규모는 전국에서 낮은데 소득 수준은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산업구조를 바꿔야죠. 제조업 비율이 매우 낮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조업 비율이 16.1% 2021년도 기준으로 전국 도시 평균이 28.4%. 그런 거 어떻게 대응하세요? 보다가 보니까 외워졌는데. 요새 이제 많이 쉬셔서. 그러니까 28%하고 16% 이 갭이 크잖아요. 대전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해야죠. 이장우 시장이 산업단지 유치하겠다 이런 거 다 좋아요.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원을 유치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대전의 산업 구조를 새롭게 재구조화 하겠다. 이런 의지는 저는 밝혀야 되고, 그게 미래를, 우리 대전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죠. 그건 해야 된다고 저도 누차 강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지역사회 특징에 맞춘 대전의 맞춤형 전략 또는 그런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이 배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소수의 카르텔이라는 걸로 말 한마디 R&D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일로 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장우 시장도 그런 그 어쨌든 시민사회단체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랑 아까 언급했듯이 그런 그 좀 그런 좀 편견 아닌 편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소통이 좀 부재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해요. 네. 그냥. 저는 뭐 예전에 동구청장님 계실 때 국회의원 네. 하실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부딪힌 일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시민단체 있을 때도 크게 뭐 부딪히거나 이렇게 한 일이 없었는데 왜 저런 외골수의 길을 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뭐 그분들이 중앙정치에서 하는 일이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대전광역시장의 리더십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대전 지역사회의 특징을 보면 누구나 와서 이렇게 어울려 사는 도시잖아요. 예전에 대전대학의 모 교수가 90년대에 대전은 3대, 3대, 3대 1의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출신지가 전라도가 27에서 28, 경상도가 25에서 26, 충청도 등에서 38, 기타 이렇게 돼. 그러니까 3대, 3대, 3대 1의 도시가 맞잖아요. 여기는 골고루 어우러진 도시니까 여기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갈등과 증오의 정치보다는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협치 정치를 해야죠.
근데 이장우 시장이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보면 아까 시민단체 언급했듯이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광역자치단체장 리더십은 최소한 공감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공감은 어떤 거냐 얘기하고 싶냐 하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미래의 문제점을 예측해서 진단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이게 있어야 되고요. 소통의 리더십은 광역자치단체장 규모 정도 되면 혼자 못 해요. 소수 집단으로 못 해요. 우리끼리 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구랑 해야 돼? 결국 타인, 시민들의 역량을 끌어내서 내 힘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장우 시장의 리더십, 저런 리더십으로 과연 대전의 이 산적한 이런 과제들 해결 가능할까? 저는 100% 해결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바뀌셨으면 좋겠다라는 애정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동료 시민의 빡침에서는요. 네, 금홍수 전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 모시고 이장훈 시장의 그 올해 신년사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대형 토목 사업에 좀 초점이 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소상공인 대책이 미흡했다. 과학도시와 대전 대덕특구에 관련된 것들이 선언은 좋은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이 아쉽다. 이런 네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기자님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장훈 씨 신년사 기자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깊은 빡침이 금홍섭 원장님으로부터 느껴지는구나. 제 코멘트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네. 아니 사실 이 신년사 갖고 기사 보도된 게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따옴표 보도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이장훈 시장이 이러이러한 걸 발표했다 이런 보도들은 좀 있어도 분석한 게 지역 언론에서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못 보고 금호소 원장님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지 저는 좀 그거에 대한 우리 언론이 좀 한번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뭐 오늘 말씀 좋은, 정말 뭐랄까, 그 대전이 지금 갖고 있는 현재 구조, 그리고 앞으로 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그냥 제가 뭐 행정가도 아닌데, 출마할 결심이 생겨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기대도 되고, 차라리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대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산업을 재편해 나가고 발전하면 되겠다라는 기대도 되면서, 근데 지금 시정이 민선 8기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할 생각이 있거나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서 걱정이 또 그 이상으로 큽니다. 사실 뭐 이제 소통, 통합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장훈 시장님께서 좀 혹시라도 저희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들으시거나 그러면은 왜 쟤들은 이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맞으라고 생각지 마시고 함께 잘 가기 위한 쓴소리라고 얘기해 주시고 네, 좀 잘 금홍수 원장 같은 분 소장을 합시다 부르셔서 편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이장훈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살갑고 그래요. 스킨십이 되게 뛰어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는데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다 하셨죠? 뭐 하나만 좀 부탁드리면 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인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뭐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야유 보내는 이걸 관객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관객민주주의 관객민주주의에 그치지 않고 이장우 시장 잘하는지 못하는지 꼼꼼히 두 눈 부릅뜨고 참여도 하고 쳐다도 보고 행동도 하고 또 지적질도 하는 저는 이게 참여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객민주주의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민선 8기가 된다면 이장우 시장님도 저도 뭐 오늘 주제가 빡치다 그래서 빡침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애정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하시면서 성공하는 민선 8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그럼요. 뭐 동료 시장님이신데 응원해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